박준영의 생활 사투리. 반갑습니다. 오늘 신나는 이렇게 사투리 한 문장 배우시면서 하루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해주실 네이티브 스피커 탐을 모셨습니다. 아이 탐! I assume nice to meet you. I'm from Philadelphia. What a wonderful love. 첫 번째 문장 들어갑니다. 바보.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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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접촉사고가 날 때가 있죠.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 쪽에 가서 아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괜찮으세요? 영어로는 오케이 이렇게 표현할 것 같습니다. 자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 때 괜찮으세요? 자 과연 사투리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전라도요? 또 박았네. 뭐라고요? 또 박았네요. 또 박았네. 정말 대단한 표현이죠. 감탄사 또 박았네. 과거에도 한번 박은 적이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작중화자의 서글픈 마음을 박았다는 말로 다시 한번 표현한 아주 응축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이티브 스피커의 정확한 발음으로 들어보시죠. 이거 아버지 찬데 이거 어떡하나. 좋아요. 아 접촉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 측에서는 아 운전 좀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표현할 텐데요. 운전 좀 똑바로 하세요. 아 영어로는 아 드라이빙 굿 이렇게 표현할까요? 운전 좀 똑바로 하세요. 자 과연 어떻게 표현할까요? 경상도요. 어? 외제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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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용 문장 들어갑니다. 챕터 2 익스비션. 강조의 의미를 배워보도록 하죠. 아 가벼운 접촉사고로 박았을 때 아 괜찮으세요? 아 정말 괜찮으세요? 어떻게 표현하나요? 전라도요. 음에 양 또 박아버렸단 게 뭐라고요? 아따 양 목소리 큰 놈이 장땡인 게 싸움을 한 게 내가 잘했는지 네가 잘해 싸움을 하고 뭐라고요? 원래? 뭔 머리가 깍두기다냐 양 아따 양 폼처리 해드릴게요 폼처리요 운전 좀 똑바로 하세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경상도요 어 외제차 아 뭐라고요? 아 목 어깨 허리 무릎 다리 특히 다리 아 뭐라고요? 아 니 합의하려면 오늘 고생 어 이병장님 원래 너 김신정 이병 아니냐? 예 지금 저 아따 양도 차장님 같다 예 그렇습니다 아따 뭐 다리 괜찮냐? 괜찮습니다 아 그래 보험처리 해줄텐데 아 괜찮습니다 아따 우리 젊은 놈이 뭔 차를 타고 다니 뛰어댕겨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래, 뛰어 언니 뛰어가라 예 알겠습니다 언니 가라 설명하고 들어갑니다. 챕터 3 이디엄. 자, 이디엄스 쇼핑 호스트. 자, 물건을 한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광고 들으시죠. 완벽한 피부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동동그림과 함께 하십시오. 완벽한 피부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이 동동그림을 팔게 돼서 정말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물건은 말이죠. 제한 수량을 판매하고 있고요. 카드로 무이자 10개월 할부를 하고 있고요. 저런 쪽으로 나가고 있네요. 자,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두 번 다시 없는 인생 최고의 찬스입니다. 브레인스틱 뱀넘 뻔뻔뻔뻔뻔뻔요 내게선 뻔뻔쎄쎄더 브레인스틱 자 쇼핑호스트 자 쇼핑방송 이 방송을 사투리로 할 수 있을까요? 전라도요? 아따 양 뭐 맨날 전라도만 시킨다냐 양 피곤해 죽겠는데 경상도면 11개 아 그러고 보니까 뭐 우리가... 말도 짭짜다 하는데 킹걸면 나무 저라고 맨날 시키고 자빠졌네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저기 전라도만 아니야 그건 풍도 아니고 전라도가 맨날 전라도 아 그러니까 전라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도부터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핑호스트 자 과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사투리로요 경상도요 이 동동그림을 죽이는데요 얼굴에 바르잖아요 우회되는지 알아요 사용자 사용어 죽이죠 아 임마 부작용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See you again